특집은요, 우리는 세트 세트 특집입니다. 입장해 주세요. 자, 세트 세트 입장해 주세요. 괴로워 많다. 황희! 황희! 자, 입장해 주시고 옆에 두 분을 만나볼 텐데요. 뭔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본 것 같은데? 사과가 재료예요? 네. 제철이 지났을 텐데? 기대하고 싶어요. 하나 꼴랑 하나 따놓고 있어요. 저는 그 놀토 레스토랑을 책임지고 있는 한성재 셰프입니다. 오늘 혹시 오늘의 급식 메뉴가 뭐예요? 사과입니다. 사과라고요? 네. 한성재 탈락입니다. 아, 네. 탈락입니다. 갑자기 불예명곡을 하시면 어떡해요? 옆에는 세트 세트 누굽니까? 톰과 제리. 세트 세트입니다. 황웨이. 누구시죠? 헤어질 결심의 박해일. 좀 이따. 아, 제 짝꿍이 나와요. 탕웨이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탕웨이가. 옆에 누굽니까? 아, 저는 그 방패. 태양은 없다의 이정재입니다. 왜 캠핑 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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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날이네. 아, 그건 신세계고. 빨리 해, 한 번만. 태양은 없다. 이거 하라고 자꾸 시켜주면. 아니 저거. 아예 안 봤네. 아예 안 봤어. 같이 정우성 씨도 이따 나옵니다. 오 패라데이스. 무슨 편이죠? 저의 잔디가 지금 대기 중이에요. 소매 잘 키우세요. 예. 자, 옆엔 누굽니까? 넙살 경연할 때잖아. 결승할 때. One for the money and two for the show. Two for the show. 진우 형과 함께면 너도 챔피언. Hey hey hey. I say. 왜 안 하냐고요? 영혼 새로 태어난 힙합밥 비용 뭐야?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영어 랩 시키지 마, 영어 랩. 자, 여러분과 함께 친구 특집 함께 할 분들. 아, 그 상동호 씨 파트너도 안 왔었고. 정우성 씨. 정우성 씨. 그리고 잔디. 잔디도 안 왔어요. 도레미와 세트인 세 명의 프렌즈 나와주세요. 탕웨이 그리고 정우성 금잔디 씨가 입장했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진짜 편의점 가는 거. 자, 배우들 사진 한번. 아, 왜 저런 거? 금잔디 키 왜 이렇게 커? 아가씨가 최고의 보물로 탄생합니다. 동갑 내기 친구입니다. 81년 닭띠. 네. 많이 왔네요. 야, 어떡해! 드디어 이제 놀토에서 나를 품으려고 하는구나. 매기 분장하다가 오늘은 이제 토끼 분장을 했습니다. 아, 매기 아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예. 깜짝이야! 자. 싫어! 어쩌라고! 나중에! 저 마라탕이잖아요. 너 이거 그렇게 나쁩니까? 자, 오늘 꼴등은! 오! 배웠어! 배웠어! 웠어 아, 사실, 아, 닭, 네, 누구시죠? 예? 자, 오늘 또 새로운 모습 보게 됩니다. 한물 한번 소개 올립니다. 먼저 놀토 가족계 최고 보물입니다. 동년의 절친 백가. 반갑습니다. 사과해요 나한테. 정우성이에요. 정우성. 아, 정우성. 그리고 이정재고. 네, 이정재입니다. 두 분이 얼굴 좀 붙여서 사진 한번 찍어. 네. 하나, 둘, 셋. 아, 내가 왕의 대상인가. 자, 이분 또 소개 올립니다. 늘 상 주고 싶은 개그력. 나래 친구입니다. 이상준. 안녕하세요. 금잔디예요. 이제 구준표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구준표 한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잔디가 어울릴 것 같아서 그 금잔디는 아니고 서양잔디로 하기로 했어요. 닮고 싶어가지고 제가. 예. 예. 잔디인데 디봇이 나 있어요. 잔디 상태가 예. 디봇이 많이 났네. 예. 디봇이 나 있어서 잔디인데. 여기 만났네? 예? 여기 만났어? 예, 친구로 만났습니다. 예. 잔디 상태가 디봇이 많이 났다. 자, 계속해서 동엽 씨 옆에 똑 부러지는 MZ 친구죠. 지혜윤! 예. 안녕하세요. 마라탕웨이입니다. 마라탕웨이입니다. 딱 이 말투까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인터뷰 나눠봅니다. 오늘은 도레미들의 친구 세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옆에 있는 친구 짝꿍으로 다 만족하시나요?
백가 씨는 어때요? 뭐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얘밖에 없어요. 얘는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백가스에 입이 좀 덜 풀려서 바람이 좀 많이 샜는데 치아 교정하는 것 때문에 아, 예, 맞습니다. 네,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저기 상준 씨 같은 경우는 나래 씨와 뭐 좀 함께한 게 있죠? 아, 제가 이제 금잔디잖아요. 네. 근데 나래 씨의 이거 친절한 배.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예? 리벤지. 홍보해야지 홍보. 잔디야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 카메라 앞에 오랜만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친절한 건 뭐야 근데? 예? 친절한 뭘? 아, 다음 토크인가 봐요. 아 그래? 아니 저 알면서 그래요. 아니 순서대로 왜 온 거예요? 아 형이 발음 해서 그래? 그러잖아요. 나한테 그래요. 그거를 자기가 준비 못한 사람이면서 뭐야 안 들려요 발음 해서. 자기가 준비 못한 사람. 저기 코미디 리벤지. 예예. 아 그 나래 씨랑 예 지금 넷플릭스에서 한참 인기가 있는 흑백요리에서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후속으로 아주 재밌는 예. 코미디 프로그램을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아~ 예. 팀으로 거기서 했어, 팀으로. 이제 황재성 씨랑 셋이 네. 팀을 했는데 아주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예. 더욱더 친해졌습니다. 예. 아~ 자 그리고 우리 예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엽 씨와 커플이 됐는데 만족하시죠? 지난번에도 아니 처음에 동영 선배님 친구로 나간다 했을 때 네. 제가 제가 아, 평상시에 좀 어려워하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같은 소속사잖아요, 그렇죠? 네, 소속사인데 그럼 친하지 않아요? 남 대하듯이 대하시더라고요. 남 대하듯? 그래도 그렇지. 오늘 친구로 왔으니까 챙겨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좀 확실히 그냥 대놓고 한번 챙김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이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백가 씨가 네. 지난 녹화 때 친구 동현에게 살짝 실망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왜요? 제가 사실 사람이 앞뒤가 같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같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같다리.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저희 그 워킹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놀토의 보물 김동현 그리고 코요태 보물 백가. 그때 차 안에 둘이 있는데 말로 어른 같이 하더라고요. 어른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뭔가 되게. 되게 방송에 나오는 것과 다르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술 마시니? 안 마셔. 이러는 거예요. 못 마시니까. 넌 그럼 평상시에 뭐 할까? 운동해. 이러는 거예요. 맞긴 한데. 운동하니까. 뭔가 저는 이렇게 해주려고 다가가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난 술 잘 안 마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마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얘는 이중인격자구나. 걸렸다. 테레비 나올 때랑 안 나올 때랑 다른 테레비. 다른 사람으로 오늘 모습을 해서 실망했습니다. 동현 씨, 그래도 챙겨요. 챙길게요. 짝꿍인데 연락은 하고 지내죠 두 분이? 네? 연락도 아예 안 해요. 근데 이게 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번호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한 번 진짜 이렇게 한 번. 자, 제가 그날 제가 야, 너 조용해. 그날 네 명하고 주고 받았습니다. 한혜, 넉살, 동현이, 세윤이. 셋 다 연락했고 셋 다 만났습니다. 심지어 연락을 누구한테 먼저 했어요? 다 먼저 했어요? 누가 했냐? 먼저 했잖아요. 자 보세요. 먼저 다 했잖아요. 저한테만 연락이 안 왔어요. 넌 어른 같이 말하니까 안 하지 내가. 진짜로. 아니 어른이에요. 진짜로. 아니 어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섭게 말하니까요. 운동해. 아예 좀 약간 상극이고. 정말 어려워. 아 내가 볼 때 못 친해져. 친하게 동생 해야 돼. 자 상준 씨. 예예. 예. 친구 나래. 친절 때문에 봉변을 당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지금. 야 이게 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네, 네. 다 털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나래 씨 집에 가면은 이게 그 마당도 작은 있고. 작은 마당이 있죠. 예, 뭐 잘 돼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황재성 씨랑 셋이 팀 회식을 했는데 이제 집에 가자 그랬는데 갑자기 나래가 오빠들 여기 와서 잔디 한 번만 누워보라고. 하늘이 너무 이쁘다고. 그렇지. 다 같이 잔디에 누워서 아니, 별을 보자고. 누웠어요. 누웠더니 나래가 이제 하늘을 보면서
그 누웠어요. 그 누웠더니 나래가 이제 하늘을 보면서 오빠 우리, 내가 이렇게 다시 코미디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오빠들 덕이야. 그러면서 아름다운 드라마다 드라마. 우리, 내가 이렇게 다시 코미디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오빠들 덕이야. 그러면서 아름다운 드라마다 드라마. 그러면서 아름다운 드라마다 드라마. 드라마야. 근데 갑자기 어디서 약간 그런 얘기가 조금 약간 그 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거름 냄새. 나는 거름 냄새가 아니, 나는데 이게 적은 없어요. 이게 거름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똥 냄새다 라고 해가지고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공교롭게 나래가 얘기를 시작했을 때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나래야 혹시 너네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를 뭐 키우냐 그랬더니 아 그런 게 없대요. 어 뭐지? 근데 봤는데 계속 뭐 냄새가 나길래 제가 화장실로 혼자 조용히 갔어요. 뭐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있길래 근데 여기에 견이 묻어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래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어디 묻은 거지? 근데 냄새가 계속 나는데 어디 묻은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봤는데 뒤에 바지랑 허리 라인에 그 경계 라인에 이렇게 병원이 이렇게 묻은 거예요. 그래서 아, 잠깐만 이 정도는 너무 좀 과했잖아요. 뭐, 예? 코끼리 살아요? 아, 진짜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가서 물었어요. 나래야 혹시 그 반려견을 키워? 근데 안 키운대요. 근데 뭐야? 그럼 이거는 나래 건데? 아니야. 아니 아니 진짜 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직 관략근에 힘이 있어요. 자자 급하게 마무리합니다. 그 누구의 변도 아닌 걸로. 자 급하게 아, 미안합니다. 저기 예은 씨 미안해요. 이 저기 토크가 이쪽 토크 다음에 예은 씨 토크를 좀 미안합니다. 예. 너무 세요. 어, 자 예은 씨 오늘 동혁 씨와 친해지기 위해 준비한 멘트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앞에 건 생각하지 마요. 예은 씨 편하게 해요. 어, 그러니까, 앞에 토크 생각하지 말고. 아 그냥 여바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여바? 네. 여바? 여바? 여바. 왜 왜? 왜 여바? 여바. 동엽 선배님 친구 나왔으니까 동엽아. 오, 아 여비. 친구 네. 왔어. 그래 그래. 반말해 되겠니? 어, 아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여바도 하고 은하도 한번 해주고 왔다 갔다 해야지. 은하, 은하 우리 오늘 더 친해지자. 우와. 네? 우와. 여바 계란이에요. 여비라고 해야지 여비라고. 친구 특집 중에 가장 어색한. 아, 자 기대를 해보면서 이분 소개 올립니다. 자 오늘 놀토 세트 세트 놀토의 세계의 사랑이죠. 입자분 해님이. 안녕하세요. 해님 양은 누구랑 세트 세트예요? 우리 놀토와 친구죠. 아 짝이 요즘, 없었어요. 요즘 콘서트 준비 때문에 바쁘시겠어요. 콘서트요? 아 우리 이승환 씨가 곧 있으면 또 콘서트를. 네 가실 거예요? 당연하지 벌써 예매 끝났죠. 오 역시 찐팬 달라. 이승환 씨 언제쯤 저희 모실 수 있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오시면 제가 밥을 못 먹어요.